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이태, 도움 말씀에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이젠 따뜻하다 못해 좀 더워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교정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또 피어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꽃들을 보면은 선수들도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운동만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운동선수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선수들이고요. 또 네. 대학 와서도 이들의 꿈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조선대학교, 홈팀 조선대학교를 먼저 보자면 아직까지 맞수거리 승리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리그에서 지금 승 없이 3패를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리시브에 대한 부분들, 또 세타와 공격수 간의 호흡적인 부분들, 또 주전 선수의 부상이 겹치면서 사실 예상외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정팀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 전패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시즌은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즘 분위기 좋죠. 홍익대학교를 꺾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앞전 경기 한양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아쉽게 졌거든요. 네. 자, 2승 1패. 아주 중요한 길목, 또 6강 진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조선대학교와 또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선수들의 사전 인터뷰 한번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즌 득점왕입니다. 네. 저번 경기는 조금 부진하셨는데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오늘 컨디션은 좀 저번 경기보다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이제 저번 경기 못했으니까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좀 이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주간 이제 휴식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어떤 점을 좀 보완하셨나요? 저희 팀이 리시브하고 일단 2단 공격이나 토스 부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2주 동안 그런 부분을 연습 좀 많이 했고요. 체력이나 이런 연습을 좀 괜찮게 했습니다. 기본기와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피드 배구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조선대학교잖아요. 네. 스피드 배구 말고 네. 조선대학교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팀 강점은 일단 속공 토스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속공이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 네, 그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이제 승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3패를 했으니까 이제 이기는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왕의 부활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 선수 만나봤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이 최근 경기는 패배하긴 했지만 저번 시즌과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우선 감독 선생님이 프로에 있다 오셔가지고 팀 분위기라던가 이제 공격 면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팀에 고학년 선수보다 저학년 선수들이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학년 선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라던가 이제 화이팅 면에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은 조선대학교에게 이제 3대0으로 아쉽게 좀 셧아웃을 당하셨는데 이번 시즌 오늘 경기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3대0으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3대0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주포다운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이태봉 선수와 손주상 선수의 출사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태봉 선수 작년에 이 득점 1위 또 이 57.4%의 공격 성공률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올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경기당 평균 점수는 12.7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공격 성공률은 36%.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활이 필요한 이태봉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 이태봉의 부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맞수거리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충남대라든지 목포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이런 이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네. 차곡차곡 쌓는 아주 필요한 중요한 순간이고요. 오늘 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의 관전 포인트를 보자면 순간 돌풍이 아니다.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홍익대와 목포대를 이겼고요. 한양대학교와
KT와의 경기에서도 후회 없는 경기를 했어요. 다만 범실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중요한 순간에 이 고비를 못 넘어섰던 그런 경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주상 선수 에 대한 득점 공격 루트 말고 또 다양한 루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태형 선수의 공격력은 좀 살아나야 될 것이고요. 또 김영대 선수가 의외로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 보조 공격수로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중앙에서의 이 플레이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오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시즌은 조선대학교에게 패배를 했지만 또 전국대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오늘 복수전이 아닌 제대로 된 승부를 붙어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완전 전국체전 때는 다른 팀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충남대학교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먼저 충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의 센터 윤준혁, 7번의 라이트 손주상, 10번의 센터 김대윤, 11번의 센터 박민혁, 14번의 레프트 금태용, 17번의 레프트 김영대입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 라이트에서의 공격력들, 경기당 28점을 득점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 공격수로 맹활약하는데 오늘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홈팀 조선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1번의 라이트 정래훈, 3번의 레프트 윤효근, 6번의 센터 김진호, 7번의 레프트 이태봉, 11번의 센터 문지훈, 12번의 센터 김상곤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박상필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격수들의 이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선대학교의 빠른 플레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리시브를 50% 이상 성공률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두 팀 이제 제대로 맞붙은 두 팀인데 조선대학교는 꼭 승리가 필요하겠고 충남대학교는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오늘도 승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대학교는 이태봉 선수의 공격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 오더 싸움에서 보면 미들브로커 쪽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조금 앞서거든요. 그렇죠. 이 미들브로커들이 충남대학교의 이 공격진 손주상 선수나 금태용 선수, 김영대 선수를 잘 마크한다면 의외로 조선대학교가 쉽게 경기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가 승리를 할 때 보면은 손주상 선수가 28득점, 38득점 굉장히 고득점을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저번 경기도 18득점 득점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팀이 패배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손주상 선수입니다. 작년에 공격 성공률은 40%였는데요. 네. 올해 공격 성공률은 무려 57.9%. 굉장히 높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체력적인 부분은 아마 염두를 해두면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팀 모두 2주의 휴식기를 가졌고 또 오늘 경기가 끝난다면 3주의 꽤나 긴 휴식 기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길목에서 붙었고요. 네.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이긴다면 사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볼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충남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팀 과연 충남대학교가 더욱더 강팀으로 이제 변모를 할지 오늘 경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저 시간이 가장 긴장된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운동을 하셨겠지만 이 순간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나요? 사실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네. 주장이 이 선수들에게 오늘 경기에 대한 다짐, 또 오늘 경기에 대한 어떤 플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가장 긴장되고 심장의 박동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심장 박동 소리 같은 건 잘 모르거든요. 네, 이제 오늘 경기는 충남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2라운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전에서는 2대0으로 세트스코어를 뒤지고 있다 리버스 수입도 기록할 만큼 네. 기세가 있어요. 그 경기는 뭐 제가 중계해서 잘 알죠. 네. 아, 네. 1, 2세트, 2세트 초반까지도 서브 범실이 이어지면서 충남대학교 컨디션을 많이 잃었거든요. 네. 오늘도 초반에는 서브 컨디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시작부터 서브 범실이 나왔죠. 그렇죠.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앞선 채로 1세트를 맞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대학교는 어떻게 하면 이 손주상 선수나 금태형 선수 또 김영대 선수의 브로킹을 공격에 대한 브로킹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자, 찍어봅니다. 자, 김영대
자, 김영대가 터치아웃으로 점수를 다시 벌어왔습니다. 스코어 1대1입니다. 자, 김영대 선수의 장점을 앞서 잠깐 짚어줬는데요. 네. 세트플레이에 대해 어떤 공격진보다 2단 공격, 하이볼 상황에서의 성공률이 약 5% 정도 더 높아요. 네. 그만큼 대담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점프와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뒤로 빼줍니다. 라이트에서. 아, 디그됐고요.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백어택. 자, 선주상. 자, 선주상의 득점. 자,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경남과학기술대학이나 홍익대를 이겼던 패턴이 잠깐 나왔는데요. 네. 금태형 선수가 중앙에서 디그를 해주고요. 또 2단 공격에서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 짓는 이 어떤 세트플레이. 충남대를 굉장히 강하게 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보다는 정확도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네, 나갔군요. 자, 좋은 서브였지만 사이드 라인을 약간 벗어났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2입니다. 자, 이제 충남대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범실적인 부분을 초반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래훈 선수인가요? 정래훈의 서브. 자,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네트워크 들어왔고요. 자, 라이트에서 오케이. 역시 장신센터 김진호. 190의 장신센터죠. 그렇습니다. 광주전자공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조선대학교의 유일한 세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주전세터에 기용됐기 때문에 네. 경기 초반에 상당히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데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정래훈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아, 자, 충남대학교 라이트. 아, 밀려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스코어 4대입니다. 충남대학교도 초반에 서브범실 2실점을 했고요. 앞전 상황에서도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면서 범실을 보여주는데요. 범실 관리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배구는 범실을 한다면 팀의 사기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당 20개 이상의 범실을 하고 있는 충남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필요해요.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넘겨봅니다. 아, 지금은 자, 터치넷 범실. 네, 네터치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의 문지훈 선수인데요. 네, 조선대학교의 네터치가 나오면서 충남대학교 4대3 이제 한 점 차이로 따라왔습니다. 자, 김영대가 서브를 준비하죠. 금태용 선수와 함께 왼쪽 주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김영대 선수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서브 안전하게 잘 들어갔고요. 속공으로 밀어넣기. 어택 커버 됐습니다. 넘겨봤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네, 라이트에서 아, 선주상. 손주상 선수가 초반이지만 공격에서 2득점, 또 점프나 이 스윙에서도 경쾌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팀의 주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4. 자, 김영대 서브. 이번에 좀 안정하게 들어갔고요. 뒤쪽으로 맥어택! 아, 브로킹! 금태형! 충남대학교 금태형의 블로킹! 금태용 선수는 또 브로킹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4학년이거든요. 네, 금태용 선수도 사실 좋은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만 우수했지만 네. 이제는 리시브 성공률이 50%에 육박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킥오픈!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터치넷 범실을 아, 지금은 하고 있는 윤호근 선수죠.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리시브가 약간 흔들리면서 또 김진호 선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세트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조선대학교가 1세트 초반인데 벌써 터치넷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자, 다만 이기범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기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스스로 범실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는 부분. 자, 대부분 1, 2학년 선수 또 2, 3학년 선수들 하위 선수들이 또 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왼쪽에서 아, 좋았죠. 김태형 원브럭에서 반크로스 좋은 공격 보여줬어요. 또 이제 서브 범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면 다시 팀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범실 관리. 결국은 서브에서 얼마만큼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선수들의 리듬도 뺏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아, 범실이에요. 지금도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또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남대학교가 강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박민혁의 범실. 아, 지금 좀 힘들게 점수를 따내고 쉽게 점수를 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흔들려요. 아, 불안했어요. 넘겼고요. 아, 지금 라이트에서 나갔나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맞지 않고 나갔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이렇게 되면 8대6.
충남대학교가 2점 앞섭니다. 앞선 이태봉 선수의 공격 참 아쉽지만 사실 김진호 선수의 세트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조선대학교도 굉장히 보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윤준영의 서브. 자, 흔들리죠. 지금 리시브 불안했어요. 넘겨야 돼요. 자, 찬스 볼이죠. 충남대학교 퀵업판. 자, 라이트에서 이번에는 빠른 시킥으로 브로킹을 따돌렸는데요. 윤준혁 세타 경기 초반에 선수들 잘 이끌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서브적인 범실은 나오곤 있지만 공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잘해주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속공이라든지 레프트나 라이트의 공격수의 이 전달 과정에서 좋은 공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 조선대학교가 조금 어려운 초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강한 서브가 아닌데 리시브가 지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박종환 선수 리베로를 하고 있는 박종환 선수는 레프트 선수거든요. 네. 자, 사실 이제 김성진 선수 이 리베로가 팔꿈치 부상으로 2학기 때 출전이 가능해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선수에 대한 기용 이런 부분에 고민이 큰 박성필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대6 충남대학교가 석점 앞선시로 작전 타임을 보냈고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윤준혁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안전한 서브를 잘 넣는 걸로 유명한 윤준혁 선수인데 이번에도 안전하게 넣었죠. 자, 지금은 이태봉이 올라와 봤는데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봉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김성권 선수의 빅킥 사이를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을 했거든요. 네. 사실 브로킹이 떨어지고 노브락 상황이었는데 너무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노리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6 윤진혁의 서브 조선대학교. 대사 이번엔 찍혔어요. 직선 공격 좋았죠. 네, 이번에는 레프트에서 공격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리시브가 안 되는 상황이든 리시브가 되는 상황이든 이태봉 선수나 정래훈 선수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어지는 공격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만 된다면 경기는 되거든요. 문지훈 선수와 김상곤 선수 중앙에서의 또 블로킹 공격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자, 손주상. 자, 나갔죠. 네, 지금 터치아웃이죠. 범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11대 8이죠. 아, 범실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네, 10대 8입니다. 두 점 앞서가고 있는 충남대학교 양팀 모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범실을 줄이는 팀이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브 범실이 나왔죠. 강한 서브를 넣으려고 했던 김진호 세타였고요. 네. 자, 양 팀 다 범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이 경기가 굉장히 양 팀 서로에게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를 패하면 4연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어넣기. 네. 자, 충남대학교 라이트! 아, 손주상 직선 공격. 직선타. 손주상의 직선타로 충남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2대 8입니다. 손주상 선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직선과 클로스 자유자재로 때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로킹 맞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자, 조선대학교입니다. 뒤쪽에서 자, 이번에는 어택라인 반칙인가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아쉽게 점수를 헌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리시브가 일단 돼야 됩니다.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팀도 쉬운 경기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자, 에이크! 잘 들어왔습니다. 김성권 선수도 사실 이 앞전 리그, 작년 네. 리그에서는 8점 이상의 중앙 속공을 매 경기마다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이번 시즌에서는 이 득점 성공률이 5점으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네. 중앙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태봉의 강력한 서버가 들어갔습니다. 충남대학교. 자, 들어왔죠. 아, 지금 블로킹 들어왔죠. 블로킹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이렇게 손주상 선수를 김성곤 선수나 조선대학교의 이 문지훈 이 센터진들이 막아낸다면 네. 사실 충남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이기범 감독이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현재 13대 10. 1세트 꽤나 팽팽한 접전이 양팀 펼쳐지고 있고요. 범실을 좀 줄여야 되는 양팀이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대 입장에서는 서브에 대한 범실이 줄어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선대 입장에서는 리시브나 이 토스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세트의 두 번째 작전탐을 마치고 선수들이 파이팅을 다짐하면서 코트 안으로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태봉 선수의 서브고요.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태봉 이번에도 강력한 서브를 들어왔어요. 네! 아, 중앙에 시간차 공격 굉장히 좋은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득점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자, 김영대 선수 레프트 쪽에서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 브로킹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는 공격 보여줬네요. 완전한 오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브락이죠. 자, 김대윤의 서브. 발을 걷어 올린 김대윤 안전하게 서브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은 센스 있는 밀어넣기. 사실 11번의 박민엽 선수가 완전히 이 조선대학교의 김상곤 선수의 이 공격을 읽었거든요. 네. 아, 재치 있게 페인트를 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강하게 갈 것처럼 하면서 밀어넣거든요. 만약에 때렸으면 바로 걸렸죠. 그렇죠. 네, 조금 불안했고요. 아, 지금도 아, 디그 됐어요. 디그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밀어넣기. 아, 때렸어야 되는데요. 성공시켰고 백어택. 아, 들어왔습니다. 금태용의 백어택. 자, 중앙에서의 후위 공격을 자주 시도하고 있는 금태용 선수인데요.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습니다. 금태용 선수는 이제 레프트를 보고 있는 선수지만 중앙에서도 공격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중앙에서 이 중앙에서 후위 예, 수비도 담당해주고 있는 이 수비형 레프트. 굉장히 발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5대 11. 아, 지금도 아쉽게 범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멋진 공격 성공 이후에 아쉬운 범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석점 차. 자, 조선대학교의 서브 정래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래훈 서브 강력하게. 아, 좋았어요. 올려놓고 백어택. 아, 브로킹. 자, 김진호 세타 역시 장신 세타고요.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블로킹이 나온다면 정말 팀이 분위기가 살겠죠. 자, 이렇게 노출된 공격에서는 유어브룩이나 브로킹이 나와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래훈 이번에는 좀 약하게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목적타 잘 들어왔고요. 자, 백어택. 아, 브로킹. 어택 커버. 브로킹이에요. 살리지 못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윤호근 선수. 조선대학교는 총 브로킹 3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블로킹으로 득점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자, 이제 가시권 안에 왔죠. 그렇습니다. 15대 14. 스포츠는 기세예요. 자, 라이트에 손주상 선수 백어택 기다리고 있고요. 자, 정래훈 이번엔 강하게. 아, 금태용 브로킹. 아, 리시 버텨주죠. 네, 속공으로 어택 커버 됐어요. 충남대학교 김영대. 자, 넘겼습니다. 찬스볼이에요. 조선대학교 찬스볼 뒤쪽 백어택. 아, 정래훈. 정래훈의 백어택. 정래훈 선수가 성대전에서는 7득점, 중부대전에서는 9득점, 그리고 경희대전에서는 15득점으로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15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52%에 달했죠. 그렇죠. 라이트 쪽에서 해결해 준다면 레프트의 이태봉 선수의 어깨도 가벼워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5대 15 동점이고요. 아, 들어왔어요. 강하게 서브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터치넷 범실을 했는데요. 터치넷이 나왔나요? 지금은 조금 항의를 해보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인데, 사실 금태용 선수의 리시브가 나빴고요. 네.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공격을 윤호근 선수와 문지훈 선수가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범실, 터치넷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터치넷으로 다시 충남대학교가 16대 15 한 점 앞서갑니다. 빼주고 그대로 밀어넣기. 자, 리바운드 됐어요. 자, 다시 터치넷 범실이죠. 네. 자, 윤호근 선수 공격하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터치넷 범실. 정말 이 부분이 아쉬운 게 블로킹으로 연속 득점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조선대학교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터치넷 범실이 연속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대 보면 리시브 범실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편에 대해 리시브 범실을 아주 쉽게 딸 수 있는 점수를 또 범실을 포함했거든요. 네. 갑자기 또 무너지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제 17대 15 두 점 충남대학교가 앞서가고 좀 오늘도 그래도 많은 관중분들이
배구를 보러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학생들이 대부분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조선대학교라고 알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죠. 저희 학교가 이제 체육대학의 상당히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요. 네. 또 10개의 육성부와 비육성 종목까지 20개가 넘는 종목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그렇죠. 또 대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대학교. 항상 조선대학교를 제가 좀 이번 시즌 많이 왔는데 정말 관중분들도 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 대학과는 좀 다른 점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자, 속공으로 연결. 아, 브루킹. 이번엔 충남대학교의 블로킹. 박민엽 선수. 박민엽이죠. 네. 박민엽 선수도 브루킹 지원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민엽 선수가 1학년이고 키가 195cm, 굉장히 장신이에요. 자, 리시브 싸움에서 리시브가 된다면 의외로 조선대학교의 센터진이 강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하고 온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후위 공격에서 밀어넣기 들어갔고 이번에 반대쪽에서 3번에 넘어갔어요. 네, 윤호근 선수의 범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속 범실이거든요. 지금 연속 범실로 19-15 충남대학교가 이제 넉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20점의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김영대 서브. 자, 조선대학교 강하게 자 어떻게 됐고요. 백어택 연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역시 마무리는 손주상. 손주상이죠. 금태용 선수와 김영대 선수는 이런 공격 지원도 있지만 결국 주포는 손주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의 이 손주상 선수의 공격 전혀 브로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센터진을 한번 바꿔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15 점수차가 5점 차. 경기 초반보다는 꽤나 벌어진 점수차입니다. 15-15까지는 또 잘 끌고 온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범실이 아쉬웠거든요. 자, 리시브 됐고요. 네. 자, 뒤쪽에서 후위 공격. 자, 찬스 왔죠. 충남대학교의 찬스 볼. 자, 후위로 때려봅니다. 손주상. 손주상의 직선 공격. 백어택을 직선타로 연결시켰던 손주상입니다. 자, 올해 리그에서 경기당 28점을 득점 지원하고 있는 에이스 손주상이거든요. 이런 선수가 있다면 팀이 어떤 분위기일까요? 상당히 이런 분위기 같아요. 리시브만 되면 또 디그만 되면 우리가 득점 올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자, 나가나요? 지금 나갔죠. 자, 22-15 이제 7점 차입니다. 자, 일단 때린 공은 나갔고요. 공격에 네. 대한 윤호근 선수의 공격에 대한 공은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브로킹에 맞았냐 맞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과연 주심의 판정은 자, 네, 아웃으로 보죠. 네,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22-15 분위기가 충남대학교 쪽으로 작전 타임 이후에 완전하게 넘어온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봉 선수나 정내훈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전혀 사이드아웃 배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대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해요. 자, 백어택으로 연결! 자, 들어왔어요! 자, 이번엔 터치아웃. 네. 정내훈 선수! 정내훈의 공격 성공. 한 점 만에 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만 되면 저렇게 세트플레이 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일단 리시브 라인 견뎌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범실을 1세트 범하고 있는 윤효근의 서브 강력하게 자 들어왔고요. 자, 충남대학교. 자, 백어택! 아, 노브라킹. 손주상! 역시 윤준현 세타의 좋은 토스. 또 마무리는 손주상! 윤준혁과 손주상 콤비 플레이가 1세트는 굉장히 잘 먹어들고 있습니다. 자, 3명의 브로킹이 레프트 쪽에 있는 금태용 선수를 마크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라이트 쪽으로 빼주는 토스. 윤준현 세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3-16입니다. 7점 차. 자, 오이근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자, 뒤쪽에서 이번에도 백어택. 자, 좋은 공격 정내훈. 정내훈 선수가 오늘 손주상이 백어택을 하면 나도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좀 뒤처지고 있지만 세트 플레이 또 리시브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조선대학교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 2세트의 경기의 양상 뒤바뀔 수도 있고요. 조선대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끈질기게 붙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1세트만 하고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석광으로! 아, 석광! 김대현! 김대현 선수 경기당 7득점 석광 정확도는 이번 리그 50%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충남대학교입니다. 24-17. 세트 포인트 충남대학교.
자, 조선대입니다. 아, 지금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클로스로 때린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사이드라인을 벗어났고요. 사이드라인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1세트는 충남대학교가 25-17, 8점 차로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에 충남대학교 서브 범실이 또 공격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네네. 사실 손주상 선수나 김영대 선수, 금태영 선수의 이 공격진이 이 위기를 풀어주면서 결국은 1세트 충남대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아직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조선대학교는 지금 리시브 라인에서 약간 불안하죠. 이 불안한 부분들이 결국은 공격진에게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담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선대학교가 1세트 후반에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를 내줬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고 두 팀의 이제 2세트 경기로 중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양 팀의 2세트 중계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는 중반에 조선대학교가 많이 쫓아왔지만 결국은 범실이 많이 나오고 이제 후위 공격을 많이 막지 못하면서 충남대학교에 내줬습니다. 15-15까지는 조선대학교가 잘 추격했고요. 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상황들, 윤호근 선수의 3연속 범실, 그리고 금태용 선수의 이 디그에 이어지는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의 마무리 공격들이 그렇죠. 보여지면서 결국 1세트는 충남대학교가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선대학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태봉 선수의 공격, 또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세타 김진호 선수에게 가는 리시브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리시브가 조금씩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위 공격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던 조선대학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의 플레이도 살아나야 되는 조선대학교고요. 네.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또 레프트나 라이트 쪽에서도 빈틈이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리시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 같은 입장에서는 손준상 선수가 이제 1세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금태용 선수와 김영대 선수도 득점 지원을 꽤나 많이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손준상 선수 역시 이 큰 공격에서 또 득점을 보여줬는데요. 네. 양팀의 2세트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파이팅, 결의를 다짐하면서 선수들이 이제 조선대학교도 한 세트 내준 거기 때문에 2세트 경기 잡으면 또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죠. 아, 조선대학교 서브로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죠. 죄송합니다.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자신 있는 플레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려면 지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저 선수 이태봉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태봉 강력한 서브. 아, 서브 좋았어요. 네, 충남대학교. 네. 오케이. 자,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지만 좋은 블로킹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벗어나긴 했지만 블로킹이 정말 아쉽게 벗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2세트 첫 번째 점수 충남대학교 가져갑니다. 스코어 1대0. 서브 속공으로. 아, 속공. 김성곤이 속공으로 연결. 자, 현재 세 게임에서 평균 5.7점의 득점 지원 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김성곤 선수가 이 손주상 선수 충남대학교의 에이스에 대한 이 마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성곤의 서브 잘 들어왔고, 자, 시간 차죠. 리시브가 되니까 확실히 윤준현 세타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영대 시간차 득점으로 스코어 2-1. 확실히 배구는 세터누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세터누름이 되기 전에 리시브가 기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대 서브. 자,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죠. 정래훈이 때려봤습니다. 전해기 터치아웃이고요.
정래훈 선수도 앞선 세트에서 공격 3득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후위 공격에서 2득점 보여줬는데요. 정래훈 선수를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정래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 몸을 풀 때도 정래훈 선수의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정래훈 강한 서브 하지만 범실이 나오네요. 저희가 토스, 칭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토스가 조금 네. 앞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서브에 대한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2 한점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항상 제가 중계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꼭 제가 칭찬을 하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밀어넣기. 자, 만들어야죠. 네. 자, 백어택. 자, 지금도 손주사. 빈공간을 잘 올렸어요. 아,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중앙에 연타로 처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손주상. 자, 조선대학교 리시브 또 선수들에 대한 어떤 화이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2. 자, 리시브 됐고요. 네. 이번에 정래훈이죠. 정래훈! 자, 정면의 득점. 자, 스코어는 4대3. 조선대학교가 한 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정래훈 선수가 이제 1세트에도 9점을 득점을 했고 지금 2세트에도 득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네. 정래훈 선수는 1세트에 3득점, 9번의 공격 시도에서 3득점이고요. 공격 네. 성공률은 33.3%입니다. 네. 사실은 성공률은 굉장히 낮지만 마지막 순간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에이스인 이태봉 선수 공격 성공률이 25%로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 2세트부터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렬이죠. 좋았어요. 정렬의 직선 공격. 자, 살아나고 있죠. 스코어 5대4 한 점 차입니다. 자, 1세트 막판에 연속 3득점을 얻어줬던 정래훈 선수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자,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승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자, 충남대. 자, 브로킹 됐고요. 네. 다시 한번 같은 코스입니다. 아, 브로킹 됐어요. 이번에 어택 커버. 이번에 반대쪽 선택. 살려내나요? 아, 이번에는 천혜기 금태용. 금태용의 득점. 레프트에서 손주상 선수의 두 번의 공격이 막혔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윤준현 세타는 레프트에 라이트 쪽에 있었던 금태용 선수를 활용했거든요. 네네. 금태용 선수 브로킹을 보내면서 쳐내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6대4 두 점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선수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서브. 자, 범실이죠. 지금은 너무 힘 조절을 강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금태용 선수 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팀을 이끌어가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기범 감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주고요. 또 대화를 많이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6대5고요. 조선대학교 서브. 이번에 밀어넣기 센스 있게. 연타 공격에 굉장히 당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수비진인데요.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꼭 강공을 하지 않고 연타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출된 하이볼 상황에서 사실 연타를 놓으면 상당히 수비진들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충남대예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불안했어요. 네, 속공으로! 자, 김성곤! 자, 김성곤 선수 속공으로 3득점째. 코어 7대6. 한 점 차로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태봉이죠. 자, 강한 서브 필요합니다. 자, 이태봉 강력하게. 아, 하지만 괜찮아요. 배틀 맞고 말았네요. 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강한 서브도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있어서 서브만큼 또 좋은 전략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태봉 선수는 또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는 또 실력이 되니까요. 과감하게 좀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세트 포함해서 양 팀 선수들이 서브 에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디그 됐어요. 네, 이번엔 충남대학교 강하게. 아, 다시 한번 디그 됐고요. 연결 중요한데요. 네. 자, 연결 됐어요. 자, 윤혁은. 그렇죠. 자, 잘 때리긴 했는데 자, 반크로스 쪽에서 잘 때렸어요. 하지만 조금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나갔습니다. 네. 9대6 석점 차입니다. 하지만 양 팀이 1세트와는 전혀 다른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디그가 되고 있고 또 수비가 되고 있고 자, 손주상의 서브. 리시브도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윤혁은 다시 한번. 아, 전에게. 자, 이번엔 윤혁은 득점입니다. 9대7 스코어 2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조선대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앞서 공격을 때렸던 이 윤호근 선수의 공격과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전 3경기 다 윤호근 선수의 리시브 성공률이 35%에서 머물면서 네. 리시브 라인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범실입니다. 지금도 김상곤의 서브가 범실이 나오면서 어렵겠다는 점수를 좀 쉽게 헌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또 강한 스파이크 서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범실을 줄여줘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대7 석점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자, 김영대 서브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자, 흔들렸어요. 네. 자, 윤혁은 자, 디그됐고요. 충남대학교입니다. 강하게 때려봅니다. 아, 김태영 선수 범실이죠. 그렇죠. 김태영이 좀 강하게 때려봤지만 범실을 기록하면서 점수를 조선대학교에게 넘겨주는 충남대학교 10대 8점차입니다. 금방 김태영 선수 2단 공격에서 공을 정확하게 앞에 놓고 때리지 못했어요. 네. 네, 공을 때리는 이 지점을 아,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래훈의 강력한 서브. 자, 백어택으로. 자, 저 연타 부분 네. 다시 한번 당하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연타입니다. 자, 손수장 선수가 그만큼 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브로킹이 붙고 또 코스가 나오고 수비수가 빠지면 연타를 넣거든요.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1세트만 12득점, 공격 성공률이 67%에 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흔들렸어요. 네. 자, 윤효근입니다. 자, 들어왔죠? 어허. 지금은 자 나갔나요? 자,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네. 지금 란심이 바로 앞에서 보긴 했는데 선심들을 모았습니다. 주심이. 그럼 어떤 판정이 나올지. 지금 공격은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점수를 실점하면 또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네. 자, 중요한 공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1대8이고 네, 과연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은 자, 이번에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윤호근 선수 공격 잘 때렸는데 엔드라인 나갔다고 판정했고요. 그렇습니다. 12대 8 넉점 차로 벌어나가는 충남대학교.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1세트보다는 2세트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리시브가 되고 또 2단 공격에서 자신 있는 공격들이 윤호근 선수나 정내훈 선수 손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조금만 집중하면 이번 분위기 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집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태봉의 부활을 저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충남대학교 1세트보다는 범실이 현저히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쉽게 주는 점수는 없고요. 그렇죠. 손주상 선수의 연타 또 금태용 선수의 레프트 쪽에서 공격이 터져주면서 일단 2세트까지는 리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서브 에이스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서브. 자, 조선대학교 이번에 반대쪽 밀어줬고 정내훈! 정내훈! 공격으로 벌써 5득점째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태봉보다 정내훈입니다. 자, 라인 오른쪽에서 정내훈 선수가 해준다면 경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12대 9 석점차로 따라 자신있게 넣어줘야죠. 네. 윤효근의 서브 충남대 석공으로 넘겼고요. 넘겼어요. 찬스볼 충남대학교죠. 라이트에요. 차! 아, 들어왔어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 레프트 쪽에서 저 백어택에서 나오는 저 직선 각도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뜨는 이태봉 선수의 브로킹이 사이드라인 특히 안테나에 바짝 붙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이제 키는 189cm로 공격수로서는 그리 큰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태봉! 아, 전해기 블록아웃! 이태봉 블록아웃을 기록하면서 13대 10 석점차로 쫓아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태봉 선수는 레프트 쪽에서 있고요. 네. 또 손주상 선수는 라이트 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에서는 계속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공격과 브로킹에서 만나게 되는 두 양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자, 디그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자, 2단 아쉽네요.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저런 2단 볼에 대한 연결, 특히 어려운 디그가 되었을 때의 연결. 사실 점수를 뽑아내면 1점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저런 부분에서 범실이 나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14대 10 이번에 네, 밀어넣기 정래훈. 자, 리바운드 어택 됐고요. 이태봉 이번에 충남대학교 손주상이에요.
자, 되게 됐어요.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 팀. 이태봉 쪽, 이태봉이 때려봅니다. 아, 이태봉! 직선의 공격. 선주상 선수가 1대1이었는데요. 브로킹 위로 때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방금 랠리는 이태봉 대 선주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태봉 선수, 선주상 선수 랠리를 주고받으면서 에이스의 대결을 한번 펼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네. 자, 14-11 조선대학교 서브. 자, 범칠이 아, 범칠이 네. 발목을 잡죠. 지금 긴 랠리 끝에 점수를 가져왔지만 범실로 또 점수를 헌납하는 조선대학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범실이 나오는 조선대학교 15-11 다시 넉점 차입니다. 석점 차, 넉점 차 이 차이를 현재까지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점수 차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정래훈의 밀어넣기 살려냈고요. 충남대학교입니다. 넘겨야죠. 연타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쪽. 자, 이태봉. 이태봉! 아, 범실이에요. 네. 너무 블로킹을 의식을 했나요? 박종환 선수의 라이트에서 올렸던 토스가 조금 짧았는데요. 네. 자,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거나 쳐내기를 과감하게 시도했어야 되는데 손에서 빗맞았죠. 그렇습니다. 네. 16-11 5점 차. 자, 서브 돌아왔어요. 강하게. 자, 조선대학교 정래훈. 정래훈이 때려봅니다. 자, 범실. 아, 터치아웃이나요? 맞고 나갔어요. 네. 자, 11번 박민엽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는 저 주심의 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16-12 다시 넉점 차. 자, 지금 조선대학교에 필요한 건 과감한 플레이들인데요. 네.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겠고요. 리시브 좀 자신 있게 하고 중앙에서의 속공도 자주 사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의 강력한 서브 다이렉트! 다이렉트! 다이렉트 꽂았습니다. 김성권. 김성권의 다이렉트. 자, 김성권 선수 중앙에서 범실 없고 A나 B킥을 자주 시도하는 네. 미들 브로커인데요. 자. 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2세트 두 번째 작전 타임입니다. 스코어 16-13 충남대학교가 석점 왔습니다. 자, 사실 김상권 선수의 좋은 공격도 있었지만 네. 이태봉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작전 타임 이후에 한 번 더 강한 서브를 넣을 필요성이 있겠고요. 충남대 입장에서는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조선대학교의 분위기 또 이태봉 선수의 서브를 한번 끊고자 하는 이 작전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비교적 여유 있게 이기범 감독이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경기를 리드는 하고 있지만 이태봉이 터서 준다면 저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기범 감독이 확실히 한국전력에서 레프트 수비형 레프트를 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많은 이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번 서브는 어떻게 보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태봉 이번에 강력하게 아,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인데요. 다이렉트! 자! 이거거든요. 자, 자, 다시 한번 터치넷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김상곤 선수의 터치넷이 있었나요? 자, 발이 네트 하단을 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착지하면서 발이 네트의 하단을 때리고 말았어요. 이태봉의 서브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다이렉트로 김상곤이 연결을 해봤지만 아, 터치넷이 나오면서 공격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손주상의 서브 강력했고요. 조선대학교 자, 넘겨야죠. 네. 자, 충남대학교는 찬스볼입니다. 자, 손주상 아, 되게 됐어요. 이번에 조선대 정래훈 살려냈고요. 길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반대쪽 선택 찬스 왔고요. 네, 조선대학교 찬스볼. 자, 윤혁은 어택커버 어택커버 됐어요. 이번에도 네, 충남대학교입니다. 이번 랠리를 따야 돼요. 센스있는 플레이. 17번의 김영대 선수 참 영리하네요. 지금 공격은 밀어넣기라고 보기엔 좀 뭘까? 어떤 공격인가요? 자, 어떻게 보면 네. 브로킹에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려고 했던 공격인데 네. 브로킹을 안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행운의 득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8-13 손주상에서 강력하게 아, 들어갔고요. 자, 정래훈이 때려봅니다. 정래훈. 정래훈. 앞선 이태봉의 두 번의 서브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점수로 네. 두 번째 아쉽게 범실로 주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정래훈 선수 이번 공격에 또 좋은 물꼬를 텄으니까요. 스코어 18-14 서브 조금 안전하게 네트 긁히면서 들어갔고요.
자, 손주상입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이번에도 연타죠. 그렇죠.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고요. 직선에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클로스로 돌려서 연타를 쳤거든요. 자, 수비 선수들 사실 정내훈 선수의 범실이죠. 수비를 빠져서 브로킹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빠져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이 범실이 있는 정내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첫 연타는 연타라고 말하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손주상 선수만의 이름을 하나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을 대단합니다. 야, 윤혁은 지금은 자, 아, 지금도 주선대학교의 실책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는 세타를 한번 바꿔봤어요. 네. 아, 변칙적인 거지만 이태봉 선수가 지금 세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무언가 김진호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충남대 서브 들어왔고, 자, 윤혁은 쪽 어택커버 됐습니다. 자, 이태봉이를 지금 반대 정래훈. 아, 브로킹 빼면서 아웃이에요. 그대로 나가고 말았죠. 자, 확실히 세타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세타가 부상이 있거나 세타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대체가 되지 않는 조선대학교거든요. 그렇죠.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이미 7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자, 중남대 서브. 자, 더블 컨택이죠. 지금 더블 컨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타가 아니기 때문에 세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자, 이태봉 선수 공격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또 봉착하네요. 그렇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대 서브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자, 속공 연결. 자, 하지만 비속공 자신 있게 올려줬고요. 자, 속공으로 한 점 만회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22대 15, 7점 차. 자, 전반적으로 지금 박성필 감독이 벤치에서 이 세타 김진호 선수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김진호 선수 벤치에 앉아서 아예 지금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래훈이 강하게 서브를 때려봤지만 범실이 되고 말았고요. 8점 차 중남대학교는 23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타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평가하기는 지금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예. 자, 점수 스코어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오희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죠. 자, 오희근의 서브. 자, 이태봉이 올려주고 백어택으로. 자,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 벗어났죠. 정말 아쉽게 벗어나네요. 자, 세타의 토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세타가 아닌 선수와의 어떤 호흡적인 부분은 리듬적인 공격수의 리듬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저러다 보니 공격수들이 다 공을 좀 억지로 때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에 도달한 충남대학교. 자,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현수의 득점입니다. 1학년 선수죠? 네. 이현수 선수고요. 이현수 선수도 레프트 쪽에서 점프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장래가 좀 기대가 되는 레프트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90cm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현수. 24대 16, 8점 차. 자, 윤효근의 서브. 서브 좋았어요. 자, 충남대학교 연타로 연결했고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택커버 충남대학교 띄워줬고 손주상 쪽. 자, 다시 한번 저 연타에 대한 수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연타는 제가 3세트에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전반적으로 충남대학교 어떻게 보면 조선대학교를 만나서 강한 서브 리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확실히 금태용 선수, 김영대 선수, 이광호 선수로 이어지는 충남대의 리시브 라인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 2연승을 거뒀던 이유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2승의 이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조선대학교 지금 김진호 선수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네. 저런 상황에서 지금 선수에 대한 이 기용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묻어나고 있는 2세트 후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연타 공격으로 마지막 득점을 하면서 2세트도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이제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3세트 중계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에도 충남대학교가 조금은 차이가 있게 잡아냈습니다. 자, 세트 중반에 이태봉 선수의 서브가 강력한 서브가 두 번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보였는데요. 갑자기 이제 조선대학교의 김준호 세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네네.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조선대학교 세타가 없는 상황에서 이태봉 선수가 세타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듬이 다 깨진 거죠. 그렇죠. 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조선대학교인데요. 3세트에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짜갖고 나올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에 이태봉 선수가 세터 역할을 잠시 맡으면서 이제 더블 컨택도 범하고 그렇죠. 좀 아쉬운 플레이를 많이 보였던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반면에 충남대학교 사실 발전된 부분이 하나 보여요. 네. 공격진에서 손수상 선수나 김영대 선수, 금태영 선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리시브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서브에 있어서도 리시브 라인이 버텨주면서 네. 결국 쉽게 득점을 허용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충남대학교 또 4학년 선수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년 시즌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양 팀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3세트입니다. 자, 3세트에는 어떻게 됐던 다시 한번 김진호 세타가 나왔어요. 네. 자, 무릎적인 부분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무릎이 지금 좋지는 않으나 보입니다. 네. 3세트는 이제 충남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충남대학교는 2세트 손수상 선수와 김영대 선수가 공격진을 이끌었죠. 네. 자,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자, 속공 연결. 아, 하지만 낮았죠. 네. 자, 리시브가 됐지만 김준호 선수의 이 세트 과정에서 A 속공이 낮았고요. 자, 범실이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범실로 3세트 선취점을 내어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서브입니다. 자, 조선대 뒤쪽에서 자, 유격으로 됐고요. 네. 자, 찍어봅니다. 자, 선두상. 손주상 블록아웃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가는 충남대학교. 그렇습니다. 찬스 볼 때 저 손주상 선수가 라이트 쪽에서 때리는 저 백시가 굉장히 네. 브로킹하기가 까다롭고요. 그렇죠. 또 브로킹이 붙으면 연타 처리하면서 득점을 올려줬거든요. 네. 자, 저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3세트에 있어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로스 공격 좋았어요. 정래원의 득점. 자,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지만 하나하나 플레이를 만들어가면 되는 조선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경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가? 패기 아니겠습니까? 패기도 있지만 1, 2세트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리버스 수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대학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범실이죠. 지금 이렇게 범실 하나하나씩 얻어나간다면 조선대학교 3세트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김현대 선수가 때린 공격 센터블럭은 맞지 않고 나갔고요. 네. 김현대 선수 아쉬워하는데요. 스코어 2대2. 조금 항의를 해봤지만 주심의 판정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조선대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충남대학교 뛰어봅니다. 아, 다시 한번 김영대 선수 6득점째 공격으로 6득점째 해주고 있는 김영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김영대가 득점을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손수상 선수가 집중마크를 당해도 네. 금태용 선수나 김영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가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트 극히 난사 들어왔어요. 서브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때렸고요. 네트는 맞았지만 사실 강하게 때리지 않으면 네트를 넘어가지 않는 공이었어요. 네, 네. 과감함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주상 서브 다시 한번 이번엔 강하게 주선대학교 정내훈 때렸습니다. 정내훈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보면서 때려주는 정대훈 선수 재치 있는 공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렵지만 세터의 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 선수들이 공격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플레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잘못 올라와도 최선을 다해주고 때려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경기력이 회복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이 조금 더 도와줘야 될 상황 같네요. 네, 손주상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서브권 이제 조선대학교 가져갑니다. 자, 앞서 정내훈 선수의 공격은 성공이었지만 터치넷 범실이었군요. 네, 스코어 5대2 석점차. 정내훈의 서브, 정내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대로 서비스 정내훈. 자, 정내훈 선수가 대기석 선수 대기석까지 가서 화이팅을 한번 해보는데요. 저런 플레이가 있어야 기세가 올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서브 한번 더 기대해봅니다. 네, 정래훈 다시 한번 서브. 스코어 4대5. 정래훈 이번엔 안전하게. 자, 충남대학교 백어택 선수. 하지만 사이드라인은 벗어난 블록아웃. 블록아웃. 오늘 손주상 선수는 좀 되는 날이네요. 하지만 조금씩 미들브로커들 조선대학교의 김상곤 선수나 문준 선수가 타이밍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 걸리거든요. 자, 앞전 공격도 브로킹에 막혔어요. 사실은 사이드라인을 벗어나서 행운의 득점이 됐지만요. 네, 김영대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정내훈 강하게. 강하게 정내훈. 금태용 선수의 왼손을 맞고 나갑니다. 오늘 이태봉이 없어도 정내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정내훈 선수의 공격 점유율을 높여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자, 중앙에서의 속공 리슈가 된다면 과감한 속공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윤효근 서브 리슈 불안했어요. 충남대학교 손주상. 아, 나갔죠. 들어왔나요? 자,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군요. 네. 자, 지금 선심들의 판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엇갈렸는데 한 선심은 지금 길을 들었고요. 네, 한 선심은 길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자,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주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심들의 판정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심에게 좀 물어보고 있는 그렇죠. 장면입니다. 자, 과연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주장을 불렀고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네, 저희 대학 배구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구 이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자, 범실이죠. 네, 결국 충남대학교의 득점이 인정이 됐는데 범실로 조선대학교가 서브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박민혁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공격에 대한 득점이나 또 서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브로킹으로 득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자, 중앙에 금태영! 금태영! 확실히 윤준혁 세타 리시브가 되면 레프트 쪽에 피킥을 띄워놓고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2세트도 톡톡히 재미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어 8대6. 자, 윤준혁의 서브. 자, 조선대학교.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죠. 이태봉의 공격이 또 아쉽게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브로킹은 맞지 않았고요. 자,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자, 6대9. 박성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6. 석점 차로 충남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리시브 라인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 자, 라이트 쪽에서 정내훈 선수는 터져주고 있지만 레프트 쪽에서의 이태봉 선수는 네, 조금 공격에서 부족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자, 이태봉 선수만 왼쪽에서 살아난다면 조선대학교 경기를 뒤바꿀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내훈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이트에서 제 역할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태봉만 터져준다면 경기 몰라요. 그렇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리시브가 되면 윤준혁 세타의 이 손놀림, 특히 시간차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이 공격 토스들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윤준혁 세타 오늘 다시 한번 눈에 띄네요. 속공 연결! 속공! 그렇죠. 이겁니다.
리시브가 되면 과감하게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의 효과를 보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스코어 7대9 2점 차. 자 이제 무릎이 조금 좋지 않은 김진호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넣었고요. 자 어려운데요. 리시브 불안했어요. 아 네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한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김영대 선수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요. 네. 2단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범실이 나왔던 충남대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라인 흔들리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충남대학교예요. 네. 김진호 서브 이번에 석권! 아, 다시 한번 터치넷 범실이죠. 캐치볼 반시. 아 캐치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리시브가 상당히 빠르게 토스에게 세타에게 넘어왔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윤준혁 세타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연속 범실이 나오자 이제 이기범 감독이 경기를 한번 끊어가고 있습니다. 9대9 동점까지 왔고요. 네. 자 이제 연속 범실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흐름을 좀 끊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금태용 선수, 김영대 선수, 이광호 선수로 이어지는 이 리시브 라인이 네. 1, 2세트 아주 좋았거든요. 네. 자, 3세트 중반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 조선대학교에게는 지금 동점까지 오는 기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아웃 배구를 강조하는 이기범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예. 선수에게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지시를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자 작전 타임을 마치고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네. 흔들린 충남대학교 석권 연결! 하지만 10번의 김대훈 선수를 과감하게 이용하는 윤준혁 세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훈의 속공 득점! 자 저런 상황에서 세타가 속공을 올려서 사이드아웃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과감했어요. 그렇죠. 지금 리시브 불안했고요. 조선대학교 이태봉이 때려봤습니다! 전해기! 그대로 타첫! 왼쪽과 오른쪽 이태봉 선수와 정내훈 선수 한 번씩 번갈아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스코어 10대10. 자, 공격 성공률에서는 낮지만 서브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던 이태봉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태봉 서브 강력하게 자, 리시브 좋았고요. 손주상! 아, 하지만 손주상 선수 한 번에 사이드아웃 돌려내네요. 그렇습니다. 이태봉이 있으면 충남대 손주상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이번엔 손주상이 판정수를 거뒀네요. 이광호 리베로 충남대학교 굉장히 좋은 리베로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굉장히 좋아요. 자 김대윤 아 범실이죠. 네, 김대윤의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대학교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1대11. 김대윤 선수가 점프 플랫 서브에서 스파이크 서브를 한번 바꿔봤거든요. 예. 하지만 범실이 나왔어요. 이제 3세트 동점 범실을 조심해야 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조선대학교 김상곤의 서브 좀 흔들렸고요. 그대로 아, 네 어떻게 보면 됐어요. 찬스 왔어요. 찬스 왔는데요. 아, 네 아. 지금 서로 밀었거든요. 정내훈 선수는 공격을 하러 나갔고요. 김진호 세타는 토스를 하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 2번 자리에 공을 떨어뜨렸던 충남대 선수 참 충남대 선수가 영리한 부분도 있고요. 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놓친 부분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던 조금 전 랠리 충남대학교 아. 자 하지만 자 오버넷이죠. 그렇습니다. 자 행운의 득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 저 세타가 싱글토스 하는 과정에서 박민엽 선수가 공을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됐고요. 12대10입니다 어떤 팀이 가져올지. 정래훈 강력한 서브. 자 네 하지만 손주상 윤호근 선수와 문지훈 선수가 떠봤는데요. 브로킹과 네. 브로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12. 확실히 손주상 선수 과감해요. 자 김영대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서브 조선대학교 자, 시간차! 이번에 한번 속공에 이은 시간차 공격. 자, 저 1, 2세트 때 보여주지 않았던 콤비네이션 플레이들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윤호근 김진호 선수의 이 세트도 조금씩 안정감을 차지하고 찾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무릎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혁은 서브 충남대학교 속공 연결! 빅킥 시도하고 있는 박민엽 선수 성공을 했고요.
자, 속공으로 다시 분위기를 끊어내고 있는 충남대학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에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센타진에서 조선대학교가 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충남대학교의 중앙진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이근의 서브. 자, 이태봉! 아, 블락킥! 다시 한번 김대훈 선수 두 번째 브로킹! 이태봉의 공격을 봉쇄를 시켰습니다. 중요한 브로킹이죠. 또 조선대학교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브로킹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점수는 1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3, 두 점차. 계속해서 동점 그리고 한 점차 승부가 계속 이어졌던 양 팀인데요. 자, 흔들려요. 리시브 불안했고요. 이태봉! 자, 커버해줘야 되고요. 커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 쪽! 자, 터치아웃 됐는데요. 네, 대각 공격으로 연결했고요. 자, 연결해냈어요. 자, 밀어넣기. 긴 랠리. 네, 그대로 연결! 자, 하지만 세터 김진호 선수 2단 패스페인트로 마무리했어요. 2단으로 연결했던 주선대학교 분위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 점차 15대 14입니다. 충남대학교는 라이트 쪽에서 백어택 손상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레프트 쪽에 금태용 선수 있어요. 자, 금태용 쪽이죠. 금태용 때려봅니다. 아, 연결됐어요. 자, 조선대학교. 자, 백어택으로. 그대로 네, 살려냈고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되짚어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시간차. 어택 커버 조선대학교. 자, 이태봉 쪽. 자,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자, 이 공격은 들어왔지만 앞전 디그 이후에 안테나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안테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선심들이 굉장히 큰 걸 놓쳤어요. 그대로 아, 경기는 진행이 됐지만 네, 이 부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선대학교 득점이 됐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죠. 그렇죠. 조선대학교가 점수 따라하면서 동점이고요. 그대로이다. 아, 이태봉도 다시 한번 택하면 됐고요. 자, 넘겨야 돼요. 이태봉이 넘겼습니다. 충남대학교 속공! 아, 중앙 속공 중요할 때마다 쓰고 있는 윤준혁 세타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김대훈 선수나 박민엽 선수 중앙의 속공 득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자, 중앙을 사용하다 보니 레프트나 라이트 쪽으로 나가는 토스도 브로킹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자, 확실히 오늘 윤준혁 세타의 이 토스워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충남대학교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뒤쪽에서 아, 나갔습니다. 자, 터치아웃이냐 아니냐의 이야기인데요. 네. 자, 나갔다고 보는가요? 선심은 길을 들었고 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17대 15, 다시 두 점차. 자,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시간차! 어택 커버 바로 넘겼고요, 충남대학교. 자, 손주상 쪽. 자, 찬스 왔어요. 네,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백어택 정대원. 아, 정대원 들어왔어요. 자, 오늘 정래. 레프트 쪽에서는 사실 점수를 얻어주는 이 횟수가 상당히 적지만 네. 오른쪽에 있는 정대원 선수는 톡톡히 제 몫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차. 3세트는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정대원 선수가 지금 10득점째고요. 네. 자, 공격 성공률은 55%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정래훈. 자, 이번엔 충남대학교입니다. 손주상 쪽이죠. 손주상 높은 자, 타점. 범실이죠. 이번엔 손주상의 범실이에요. 자, 손상 선수 큰 범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범실로 동점 자,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고요. 자, 이기범 감독이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 것도 같은데요. 네. 자, 지나가나요? 그대로 진행이 되죠. 자, 김진호의 서브. 야하, 네트에 맞네요. 범실이 나왔어요. 굉장히 아쉬운 순간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과감한 건 좋은데요. 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안에서 과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충남대학교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네. 자, 올려줬고 이태봉! 아, 이태봉! 이겁니다! 이태봉의 득점. 다시 동점. 3세트 과연 어떤 팀이 잡아나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 선수에게 기회가 왔고요. 네. 이태봉 선수의 리시브를 3명의 리시브 라인들이 잘 버텨줬던 충남대인데요. 강한 서브! 다시 한번 잘 올라왔고요. 네. 속공 연결 어택 커버 됐고요. 충남대학교. 아, 네! 자, 찬스볼이에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태범. 자, 하지만 연결됐고요. 넘겨야죠. 손주상점. 아, 손주상. 그렇죠. 손주상의 득점. 자, 확실히 마무리적인 부분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손주상 선수 조금 전 한 번의 범실을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레프트 쪽에서 2세트까지는 연타 1변도였는데요. 예. 3세트에서는 또 강타를 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타와 강타를 섞고 있는 손주상. 강한 서브. 아, 잘 들어왔어요. 중요합니다. 조선대학교. 자,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찬스 볼이죠. 이번에도 손주상. 아, 이번에 손상 선수의 플레이는 일반 라이트가 아닌 라이트에서 세타 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조선대학교의 브록진들이 대응할 수가 없었고요. 노브라킹에서 마무리를 짓는 손주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성필 감독이 경기를 한번 끊었습니다. 스코어 20대 18. 20점 고지를 먼저 밟은 충남대학교고요. 자, 양 팀 다 작전 측면에서는 뚜렷합니다.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이태봉 선수를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이태봉 선수는 노출된 공격에서 오늘 보여준 공격들은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충남대 입장에서는 손주상 선수에게 공이 70% 이상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대학교의 브록진들이 막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찬스 볼 때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만들면서 상대팀의 브로킹을 교란하는 이런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 이 작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팀입니다. 손주상 선수에만 공격이 또 집중되려고 하면 또 센터 쪽에서 김대윤과 박민혁의 속공. 그렇죠. 속공을 활용하고 또 속공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손주상 선수에 나가는 세트 토스가 일관적이지 않고 짧았다가 길었다가 이걸 다 맞췄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대학교 블록진이 막기가 어렵고요. 자, 확실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지금은 네트를 긁히면서 범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점 차 19대 20입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 조선대학교고요. 자,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이현수 선수가 들어가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공격과 또 서브에서 이 스파이크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2세트에 나와서 또 쏠쏠한 활약을 펼쳐줬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또 충남대학교 리시브 라인 가장 좋은 라인으로 또 버텨주고 있고요. 네. 자, 이현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 서브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현수 강한 서브. 아, 들어왔어요. 충남대학교. 자, 손주상 어택 커버 냈고요. 이번에도 손주상! 아, 이번에는 틀어쳤죠. 네. 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으니 문지훈 선수의 공 손을 보고 의도적으로 쳐내기. 자, 손주상 선수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신진식 선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좀 다르죠?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냉정한 평가였나요? 냉정한 평가 아주 좋습니다. 자, 스코어 21대 19, 두 점 차. 손주상 서브 강하게 들어가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터치넷 범실을 지적하는가요? 네. 자, 6번 선수의 네트터치를 지적하는 주심인데요. 세터 김진호가 네트터치를 했다는 주심의 판정. 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온 범실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석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김진호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네. 네 터치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충남대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손주상 서브 강력하게 조선대학교. 네, 자, 대각 공격. 윤효근. 확실히 윤준현 세타 브로킹이 났기 때문에 그곳을 보고 때렸던 윤호근 선수 득점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과감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점 차인데요. 또 충남대학교는 3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과감한 이 서브. 자,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정내훈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요. 정내훈 강한 서브. 자, 넘어왔고요.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네, 이태범. 아, 정내훈. 아, 정내훈이군요. 한 점 차입니다. 자, 타임으로 끊지요. 자, 이제 충남대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또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지으면 이번 경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리시브 라인 또 정내훈 선수의 서브를 잘 받는 것이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잘 받고
있고 손상 선수로 올라가는 또는 금태용 선수로 올라가는 공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대학교의 블록진들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첫 번째로는 또 정내훈 선수의 서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작전 타임이 끝나고 과연 이 작전 타임에 버프는 어떤 팀이 받을 것인지. 자, 지금 공격진은 중앙에 금태용 선수 후위 공격이 있고요. 레프트에 김영대 선수가 있고 라이트 후위에 손상 선수가 있거든요. 네. 자, 서브가 가장 중요하고요. 서브가 들어간다면 이 세 선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한 서브. 아, 들어왔고요. 자, 충남대학교 손주사. 아, 손상 선수 이번에 연타죠. 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연타를 사용했어요. 강타와 연타를 섰기 때문에 정말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브로킹 타이밍을 잃어버리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범실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23-21. 자, 작전 타임의 효과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대 서브 안전하게 리시브 불안했어요. 올려주고 자, 디그레스요. 네, 디그레스입니다. 충남대학교. 자, 넘겨야죠. 자, 손주상이 넘겼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찬스볼이 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브로킹 막아내고 있는 금태용 선수. 그렇습니다. 자, 정내훈 선수 안타깝지만 브로킹에 걸리고 말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충남대학교가 24점 고지를 밟으면서 이젠 매치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남아있죠. 네. 자, 3세트는 조금 다른 경기, 양 팀에 있어서 좀 경기다운 경기를 했던 시간들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학교 좋은 경기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고 충남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속공 연결. 어택 커버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금태용 넘겨봅니다. 아, 어렵게 건졌어요. 네. 이번에 속공! 아, 중앙에 속공! 박민엽 선수! 결국 속공으로, 마지막은 속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이렇게 충남대학교가 25-21 3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스코 3-0으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대학교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고요. 충남대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이 6강 토너먼트로 갈 수 있는, 이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승점 3점을 획득한 좋은 경기였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앞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1세트, 2세트 초반까지 이어지는 이 서브 범실들이 오늘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손주상 선수의 공격진 공격력, 또 이 세타 윤준혁 선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시간차의 여러 가지 플레이들, 또 중앙 속공,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선대학교의 승리를 거뒀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수훈 선수 또 수훈 감독의 인터뷰 이어지겠고요. 자, 이제 이기범 감독 이번에 올해 팀을 새로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충남대학교의 팀 컬러를 굉장히 바꿔놓고 있는데요. 정확한 오늘 리시브, 또 자신의 선수 생활할 때의 어떠한 이 기본기 배구를 또 잘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승리팀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연습해주고 그리고 제가 주문한 대로 잘 따라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조선대학교에게 3-0 셧아웃 패배를 당하셨는데 이번 시즌은 반대로 3-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자꾸 저에게 큰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감독님 겸손한 모습까지 겸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3주간 휴식기가 있잖아요. 네. 그 3주간 휴식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인가요? 저희 뭐 체력적인 부분하고 아무래도 아직은 서브 그리고 미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좀 더 연습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수고한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카메라 보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고맙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리팀 충남대학교의 이기범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기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의 에이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 인터뷰 때도 뵀는데 그때도 컨디션이 좋아 보였지만 오늘 정말 강타와 연타를 섞으면서 굉장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뭐 따로 준비를 한 게 있나요?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훈련 시간에 이제 다 같이 호흡 맞추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3세트에 뭐 범실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뭐 오기 전에 어떤 선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일단 세트하고 오면서 같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준혁이가 이제 그냥 믿고 올려주었기 때문에 제가 잘 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주상 선수의 연타는 손주상만의 이름을 공격 연타를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다고 이런 그런 말을 중계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네. 아, 좀 그런데 제가 다음 경기 네. 충남대학교전을 준비를 하면 그때는 꼭 준비를 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고 멋진 경기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끝나고 뭘 할 건지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다 같이 가서 회식하고요. 네, 다음 시합 다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충남대학교의 손주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가 조선대학교 원정으로 와서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 충남대학교는 6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조선대학교를 이겼고요. 자, 이제 서울팀과 또 지방에 있는 이 대학팀들과의 이 경기 잘 마무리 지으면 창단 최초로 또 대학리그의 6강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마련한 한 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 4패째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3주간 휴식기에 정비를 한다면 또 승리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조선대학교 경기는 리시브에 대한 부분들 또 공격진들에 대한 활용 또 세트 플레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을 아마 3주 동안 또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충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충남대학교가 원정에서 조선대학교에게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과 교수 저는 캐스터 송희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